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서신서 에베소서입니다. 다 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일곱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킹덤 오브 갓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뻔한 말씀으로 승리하기. 할렐루야. 뻔한 말씀으로 승리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리즈가 지금 어떠한 시리즈인지,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는 우리 임수아 자매님 그 교회론 우리 그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기둥을, 교회를 세우는 기둥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임재,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임재에 기초되고 임재에 사로잡히고 임재로 나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 도미니언, 통치, 다스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시리즈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 다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둥은 뭐였습니까? 연합이었죠. 연합. 이 세 가지의 기둥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가 코람데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 가지들 말씀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거, 생각나시는 거 한번 예배해 보세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들 몇 번 나눴는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몇 개를 못 기억하시는 건지를 아셔야 이 충격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까지 하면 10주예요. 10주. 10주면 이제 뭐 최소 두 단이 넘은 거죠. 그래서 아홉 번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뭘 나눴던 것 같습니까? 담대하라. 맞습니다. 용기, 담대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금과 빛. 맞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또 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기억나십니까? 또 뭐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오중직임. 생각나십니까? 교회의 오중직임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시다. 기억나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시적인 완성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여러한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건 다 좋다 이거예요. 능력, 오중직임, 두려워 말라, 담대히, 다 지난주 말씀을 말로 창조해라, 선포하라, 예언하라, 이런 말씀 다 좋은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 가운데 내가 해당될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 종착점이 나와는 마치 상관없는 큰 그림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뭐랄까 압도되는,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내가 이 부르심이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는데 몇 년 전 이 문장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에 저의 영혼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뭐였냐, 영원은
영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은 오늘 하루 완성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영원으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막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죽고 나서만 갈 것 같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영원,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은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영원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도라 라고 하셨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일은 내일에 너가 걱정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거는 뭐 또 다른 곁치치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거가 아니에요. 내일 이 땅에서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당장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내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 거가 아니지만 영원은 내 거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것은 내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은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주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순종할 수 있을까? 내일 모레 순종할 수 있을까는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순종하는 자가 영원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가 이 말씀들에 순종할 때에 지금 우리가 거창해 보이고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가 뭘 완성해가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오늘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 김포로 돌아오는 동안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터틀의 방식. 재밌는 제목이죠. 지금 제가 송중기 목사님과 함께 이 줌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읽는 숙제였어요. 숙제. 그래서 이 터틀의 방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한 문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영원의 섭리를 믿는 자는 오늘 하루 뻔한 말씀을 일관되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낸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재승아 영원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그에게 주어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는 아주 뻔한 말씀을 일관되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낸다 이런 거예요. 이 책의 내용도 그래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후에 말씀 가운데 나눌 건데 청년 여러분들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게 경제학 책이어서 되게 복잡한 말들도 많거든요. 그건 그냥 빨리 넘기셔도 돼요. 빌려가서 읽으세요. 사면은 돈 아깝고 이 책은 저한테 빌려서 읽으세요. 필독서입니다. 뻔한 말씀이란 건 그게 뭘까? 뻔한 말씀. 저는요 성경에서 서신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복음서, 서신서, 뭐 선지서 많잖아요. 막 성경 종류도. 근데 저는 서신서 읽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제가 이제 성경 읽는 부분들 다 읽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 떠나서 이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빌 존슨 목사님은 그거를 엔터테이닝 성경 읽기라고 말하던데, 그냥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거,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읽는 성경을 할 때 저는 서신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서신서를 많이 읽어요. 근데 이 거의 모든 서신서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멋있고 깊은 신학적인 고찰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막 구원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막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의 정수들이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서신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깊은 메시지를 풀어낸 다음에 서신서의 결론부에 가면 엄청 뻔한 얘기로 끝내요. 항상 막 영광스러워, 막 교회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막 교회, 막 기독론,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막 종말론, 막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결론부에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막 앞에는 멋있어, 막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해라, 막 이제 결론은 막 그래, 이 에베소서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숨겨져 있었지, 그래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자,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술 먹지 말래요, 방탕하지 말래요, 찬양하래요, 예배하래요, 주님께 감사하래요, 서로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뭐 이거는 도덕 시간에만 나올 것 같은 너무나 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장, 마지막 인사, 안부 인사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와 입맞춰 인사하고, 이거 나오기 전에 서신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좀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중보해라, 가난한 자들은 좀 먹여라 얘들아, 서로서로 좀 사랑하고 같이 기뻐 좀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라, 이 종과 주인 얘기하면서 결국 직장 상사 얘기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죽게 하듯이 하고, 직장 상사는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라 너의 직원들을, 이런 말씀으로 그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하게 깊은 신학을 풀어내는 서신서들이 마무리된다는 거야. 아주 뻔한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 막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이런 사람들 입속에서는 뭔가 심오하고, 그렇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려면 면벽수행을 요렇게 하고 금식은 요만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뻔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나의 하루 동안에 이 뻔해 보이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순종이 아까 보였던 거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벽돌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확신을 있는 자가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작아 보이는 순종,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 자그마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에게서 취하사 그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쌓는 벽돌로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만 원 있는 거 5천 원을 나누고, 천 원 있는 걸 500원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함께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픈 자는 위로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로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걸 알더라고요.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책 보면 이 사람은 제가 읽어보니까 딱 봐도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쓴 글 같지가 않아요. 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세상도 이걸 알고 있더라니까요.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25년 전쯤에 트레이딩계의 거물,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주식은 아닙니다. 선물 거래라고 하는 주식 시장과 비슷한 이제 거래라는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레이딩계의 거물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리처드 데니스. 근데 이 리처드 데니스가 또 다른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랑 내기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 트레이딩 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그 둘 다 엄청나게 유명한 트레이더들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둘 같이 만들 수 있어. 아주 초보자여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내기를 해서 친구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터틀의 방식이냐면 그들이 그 내기를 했던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이 거북이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터틀의 방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터틀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기를 시작하는데 터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미국 전역의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25년 전에 광고를 내고 나서 천여 명 정도가 그것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광고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 당신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당신들이 여기 신청을 하면 아주 초보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꾸려서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최고의 트레이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낸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피가 들끓었겠어요. 젊은이, 어른, 아이 뭐 할 거 없이 누구나 신청을 했는데 천여 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3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13명은 완전 트레이딩이라는 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부터 이미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직종을 뽑았고 이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교수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뭐 원래 은행원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있었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훈련 기간이 딱 2주였습니다. 2주. 2주간 훈련을 하고 각 사람에게 100만 달러씩을 지급했어요. 그럼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입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준 거예요. 완전 초보자에게 데니스가 이거 다 잃어도 괜찮다 하고 자기 회사 사비로 준 거예요. 투자 자금을. 그래서 이들의 계약이 뭐였냐면 5년 계약이었습니다. 5년 계약. 5년 동안 너희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한다. 4년 6개월 동안에 이 13명에 낸 수익이 얼마였느냐?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면 얼마냐면 1200억 정도 됩니다. 25년 전에 12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 커티스 페이스라는 사람이 그 1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연소였습니다. 19살짜리 대학생이었어요.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중퇴자인가? 자기 혼자 검정고시 공부해서 자기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신청해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1200억 원 중에 380억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이득을 많이 냈어요. 계약 기간 5년 동안에 이 너희들이 받은 훈련을 누설할 수 없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끝나고 또 다른 5년 동안에도 그거를 누설할 수 없는 것을 계약서에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 동안에 이 터틀이라고 불렸던 13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이익을 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겠죠. 저 터틀, 서로를 터틀이라고 불렀는데 저 터틀들은 도대체 데니스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돈을 벌까? 10년 동안 이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잖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이 책을 이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비밀 누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터틀이 배운 트레이딩 기법들이 이미 트레이더들 사이에 너무 뻔하게 잘 알려져 있는 너무나 평범한 규칙과 규범 가운데 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터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했던 게 뭐냐면 이 13명의 터틀들은 그 규칙과 규범을 일관되고 꾸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자신들이 배운 이 시스템, 자신들이 배운 이 규칙이 결국에는 더큰 이득을 내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손실이 나도 끊임없이 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들이 겪었던 손해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선물 거래에 대한 좀 지식이 알고 있으면 아시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크기와는 다릅니다. 선물 시장에서 돈을,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잃었던 액수 정도, 손실액이 얼마냐면 크게는 수십억, 작게는 수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돈을 잃으면 50억, 100억이 날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규칙을 변형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뭐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여기서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 트레이더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본이 감소하게 돼버리면,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처음 시작한 자본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해왔던 트레이딩 기법이 뭔가 잘못됐나? 지금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해서 자기가 하던 방식을 변형해서 자신의 감을 따라가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손실로 결정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길 수는 있지만 이 책에 있는 좀 어떤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리처드 데니스가 단 2주 동안 일단의 예비 트레이더들을 교육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1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와 같은 터틀 실험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실제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트레이딩 원칙을 데니스가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수해 줄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리처드 데니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원칙들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다. 그 중에는 다른 유명 트레이더들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줄곧 주장했던 원칙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원칙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혹은 너무 평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터틀 훈련생들이 이 원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리처드 데니스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데니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트레이딩 훈련을 처음 몇달 동안은 트레이딩 훈련 기간 동안 처음 몇 달은 내 마음속에도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훈련생들이 많았다. 일부 훈련생은 그렇게 단순한 원칙으로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는 없으며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터틀 트레이딩 기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결국 이들은 데니스가 알려준 단순 원칙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관성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트레이딩이다.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터틀로서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소를 한 가지만 고르라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설적인 트레이더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꼽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니스가 알려준 트레이딩 규칙을 꾸준히 지킬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터틀로서 성공하는데 내가 380억을 벌어들이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 스승이 나는 옳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이 전달해준 방법과 방식에서 내가 수십억, 수억을 잃는 순간에도
그 방식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재승아, 너는 전설적인 최고의 리더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따위에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온 우주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태양을 돌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휴지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하나하나 세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70억 인구를 돌보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뻔해 보이는 가르침 비법을 매뉴얼을 통해 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터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국가적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나의 실수로, 심지어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판단 미스를 인하여 500억, 1000억, 200억, 수천억을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데니스라는 내가 믿는 트레이더, 전설 같은 트레이더가 전수해준 이 비법만 내가 꾸준히 일관되게 묵묵히 지켜나가면 그 손해를 다 상쇄하고도 훨씬 남을 만큼의 이익을 남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굴곡이 있으십니까? 마치 수천억을 잃어버린 것 같은 죽음의 장소에서 거하고 계세요? 내 건강이 잃어버렸습니까? 내 관계가 깨지셨어요? 내 재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세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떠한 올무와 함정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나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묵묵히 일관되게 하나님의 뻔해 보이는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내 눈에는 거의 수천억 정도 돼 보이는, 내가 절대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함정에서 꺼내사 그 손해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 제가 당당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마치 이 터틀 트레이더와 같이 수백억, 수천억을 잃은 것 같은 상황, 내가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판단 미스로 처했을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뻔해 보이는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합니다. 뻔해 보이는 우리의 전설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뻔해 보이는 명령에 일관되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 동안에 수행해야 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까 데니스의 믿음이 뭐였어요? 이 트레이딩 기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수할 수 있다라고 데니스는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데니스는 카피한 거 아세요? 데니스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리지널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할 일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남들에게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할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일관되고 꾸준히 하느냐. 트레이더들이 데리스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을 때 수천원 수백억을 벌었다면 그 방법을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죠. 내가 만원을 넣는데 백만원이 되고 백억을 넣는데 천억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버리겠냐고요? 안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할 때마다 형제를 사랑해 줄 때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만원 한 장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줄 때마다 내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위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고 기적이 빵빵 터지고 바울같이 내 손수건을 던졌는데 막 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한 뻔한 말씀 안 지키시겠어요? 너무나 쉽게 지키겠죠. 근데 터틀이 터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도 그걸 하는 자가 터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수천억의 손해를 봤을 때 수십억의 손해가 난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방식을 따르는 것.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을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이 작가는 씁니다. 데니스가 하라는 방법대로 했을 때 수백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수백억 실수 손해를 본 이후에 그 방식 똑같이 내가 방금 수백억 손해본 방식 그대로 다시 돈을 투자해요. 그게 터틀을 터틀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세요? 손해보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손해볼 거라고. 교회 다녀서 손해보게 될 거고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게 될 거고 아니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 욕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래요. 그때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뻔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때 이 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터틀들이 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을 때 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예배한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 금식한다고 했더니 배만 고프고 아이씨 돌파는 무슨 커녕 배만 고프고 맨날 짜장면 생각만 나고 저는 꼭 금식하면 짜장면이 생각나거든요. 짜장면 생각만 나고 아무 뭐 이거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 또 금식하는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 저 친구 맨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뭐 전화해주고 기프트콘 날려주고 맨날 나도 귀찮은데 가서 만나주고 했는데 구원은커녕 쟤는 계속 교회 욕만 하고 있는데 또 그 친구한테 기프트콘을 날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터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꾸준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뻔해 보이는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뻔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로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쉽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 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데니스 이 트레이더는 자신의 13명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규칙을 주지 않았어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터틀의 방식이 아닌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자가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책에 나와요. 데니스가 이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1억씩 돈을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해가 나도 이 방식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 한마디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방식만 꾸준히 따라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가 오늘 당장 돈을 잃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이라는 계약을 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약속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내일도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하루 네가 이 뻔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오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가 오늘 네 삶의 돌파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네가 오늘 손해 볼 수도 있고, 네가 오늘 굴곡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념은 내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 영원의 관점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터틀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예배한다고 뭐 떡이 떨어지냐?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예배한다고 뭐 바뀐 거 있어? 교회 다닌다고 뭐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냐? 너 기도 잘한다고 뭐 더 좋은 직장 가졌어?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터틀로서의 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 그래? 어, 나도 뭔가 좀 스펙도 쌓아야 되고 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주일에 교회 갈 때가 아닌가?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 터틀들이 뭐 쉽게 돈 번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리리 망고 다 해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방식,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했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십일조하는 것이 정말 멍청한 짓이고, 멸망할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자 더해라 아주 멍청한 짓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주일 아침에 잠이나 더 자고 운동이나 하지 그 아침 대전에서 저 서울 끄트머리에서 송도에 있는 교회까지 왜 가냐, 김포에서 거길 왜 가 라고 말하는 멍청해 보이는 짓을 꾸준히 일관되게, 근데 꾸준히 일관되게 하는 이유가 뭐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 종교인이라면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저분이 너무나 전설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분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하라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터틀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터틀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뻔해 보이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